아직 안 되겠군. 이제
감사합니다. 면차에 잘했다, 용사님.
식당이라 되나요? 여보세요? 아, 네, 맞습니다. 네. 어디, 지역이 어디시죠? 아, 그럼 저희 시가 어느 시세요? 시흥 중앙동에서? 네, 아, 네. 근데 그 공원에서 유명한 추억을 그 토요일날 문도 해주는 수업이 있어요. 시흥시 그 다음 카페 시흥시 롤러스포츠 양양이라고 쳐보세요. 여러분 거기 그 내 원지 지금 아마 우리 한결마다 다니던가 우리 유명한 수업 안에 모집을 해요. 대체로 유료 수업을 원하시는 게 방송님의 소개해드리기도 하고요. 팀장으로 또 사람을 모아서 하신다거나 마음의 도움을 좀 원하시는데 성인이 받으신가요? 아이가 받으신가요? 아, 네. 일단은 그 성함이랑 연락처랑 아이 연락처, 아이 연락처랑 해가지고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세요. 팀에서 어디 하신다고 하고 그럼 이제 직접 담당하시는 그 사무장님이라고 있거든요. 그분한테 일단은 연락 좀 남겨드릴게요. 그리고 네, 그게 빠를 것 같아요. 네네. 네, 그쵸, 멀죠. 네, 시흥시 바로 앞에 그 거기가 맞죠. 이제 수유공원. 네, 맞습니다. 네, 문자로 일단 네, 남겨주세요. 아이 연령대랑 어머니 성함이랑 어디 사신다는 거랑 이제 연락처인데 제가 남겨주시면 제가 그 강사님한테 남겨드릴게요. 그리고 또 롤러스포츠 연맹이라고 다음 카페 꼭 가입을 하셔야 돼요. 일단은. 네, 한번 꼭 네, 시흥시 롤러스포츠 연맹 찾아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문자 좀 부탁드리고요.